지금 이곳은 사천 진달 방파제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7시 반 정도 됐고요. 오늘의 물때는 8물입니다. 만조가 오전 9시 20분 정도 돼 있거든요. 날씨는 이제 개이고 있습니다. 햇살이 쨍하게 비치고 있는데, 지난 이틀 동안 일기예보가 맞지 않아서 비가 온다고 했지만 많은 비가 내리지 않았고, 그래서 많은 조사님들이 출조 계획을 변경하는 혼선을 겪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원래는 비 예보가 있었지만 이렇게 화창하니 날이 좋아지고 있고요. 주말을 맞아서 또 조사님들이 여기 동쪽 방파제, 저기 갯바위 열심히 낚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이제 감생이, 숭어, 전어 이런 어종들이 입질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열심히 낚시하신다면 좋은 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종에 상관없이 낚시를 통하여 잡는 물고기 그 손맛은 아주 재밌거든요. 여튼 즐거운 시간 또 즐거운 추억 만드시길 바라겠고요. 저기 빨간등대 끝까지 천천히 돌아보면서 또 부두석축에도 또 많은 조사님들이 낚시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조항이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앞에 조사님이요, 학공치 낚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학공치 한 마리 올라오는 거 봤거든요. 저 채비가 이제 구멍치죠, 던질지 역할하고 뒤에 고추치 달아가지고 지금 수면에서 한 50cm 뭐 깊어야 1m 정도 이렇게 낚시를 하는데, 던지자마자 입질하네요. 막 학공치들이 엄청 활발하게 입질하네요. 보입니다. 여기서 카메라에 잡힐지는 모르겠는데 학공치들이 달려드네요. 이야, 걸었다. 진짜로 걸었다. 와우. 학공치 사이즈가 크지는 않은데, 야, 저렇게 잡히네요. 저건 또 손질해서 이게 후라이팬에 좀 튀겨 먹으면 또 맛이 아주 좋잖아요. 이야, 학공치도 잡히는구나, 이제. 지금 사천조사님이 저 서쪽 난간에서 지금 낚시를 진행하고 있네요. 고기를 잡았을까요? 날씨는 정말 좋습니다. 가을 날씨 같고요. 아이고, 여기 부두석 측에는 여전히 많은 조사님들이 낚시를 진행하고 있네요. 저 안에 망이 하나 들어갔는데, 저기 감생인가 숭어인가 좀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맨날 바뀌지. 야, 여기 부두석 축에 조사님들 엄청 많습니다. 고기 뭐 잡으신 거예요? 갈치요? 감생이는 안 나왔어요? 아, 아쉽네. 저는 일요일날 낚시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자리 양보해야죠, 뭐. 별로 고기가 안 보인다. 망이 안 보인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좀 잡으셨어요? 부치가. 예. 딸지. 예. 그것만 잠시 좀 넣으면은. 언제 오셨는데요? 새벽에. 새벽에요? 지금 철수 하시려고요? 아니요, 줄이 당기지 않고. 더 하세요. 채비를 좀. 예, 지금 계속 입질해요, 이제. 오늘 만조가 9시니까. 9시 예.
이제 날물 때 분명히 입질해요. 이제 날물 포인트. 네, 최소한에 네, 최소한 여기 숭어라도 잡을 거예요. 이야, 망상어도 반갑네. 예, 알아요. 예, 어제도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감생이가 있긴 있어요, 밑에. 사장님은 민장대 하시고요. 저 사장님 한 10여 메타 줘서 해보세요. 갈가먹네. 찌를 막 톡톡톡톡 치고 난리다. 그렇다. 망상해. 이게 뭐야? 뭐야? 보고예요. 망상어예요. 감치. 우와. 대박. 아, 이게 잔바리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치어 방류를 했나? 그거 주세요. 어, 잠깐만요. 그거 죽어요. 그렇게 피 흘리면. 예, 네, 이거는 어차피 살려줘도 죽어요. 이렇게 다친 거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게 감생이 아마 치어를 방류한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방파제랑 몰려서 입질을 하는데 이렇게 막 바늘을 삼켜서 이게 빼다가 이 정도 피를 흘리면 죽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 앞에 있는 배고픈 망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어라. 어? 자, 자, 먹어. 빨리 먹어. 그래, 그래, 맛있게 먹어라. 알았지? 이쁜 놈. 그래, 내려가서 편한 데서 먹으라. 지금 이곳은 남일대 해수욕장에 보이는 신양 방파제 앞에 낚시 포인트인데요. 여기는 주로 이제 낚싯배를 이용해서 낚시를 하는 조사님들이 많고, 그래서 주차장이 이렇게 그냥 미어 터집니다, 주말에는. 근데 요 앞에 있는 방파제에서 또 방파제 낚시를 하는 조사님들이 많은데, 아, 여기는 지금 또 감생이, 숭어, 전어 또 이런 것들이 입질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이 고성 조사님도 전어 카드 채비로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예. 실제로 이제 히트하는 모습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저기 잡았다. 저기 조사님 히트했는데요. 버티는 게 지금. 아이고, 또 놓쳤다. 숭어 같다, 그죠? 감생이 같, 여기 왔다. 요 앞에 왔습니다. 뭔가. 전어네. 와, 떡전어네. 오, 전어 사이즈 좋다. 야, 이제 사장님도 하셔도 되겠네. 전어 잡으려면 여기서 해야 되겠네, 진짜. 대박.
야, 앞에 조사님 그렇습니다. 숭은가? 숭은가? 숭은은 또 절대 쉬운 거야 되고. 천천히 하세요. 사장님, 천천히 하세요. 떨쳐 놓아드릴까? 예? 전어예요? 숭어 같은데? 대박. 던지자마자 잡았어요, 지금. 떨쳐 될까요? 그냥 드롭봉 하시게. 와, 혼자서, 혼자서 랜딩 합니다. 자, 혼자서 랜딩 합니다. 이야, 숭어 엄청 버둥거립니다. 자, 오, 망에 들어왔다. 오, 저 4.5바다. 카드채 위에. 대박. 으흐. 정말 멋있습니다. 저기 조사님 또 하나 히트했는데요. 숭어 같다고 하시네요. 자, 랜딩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채 놔드릴까요? 떨채? 예, 예. 아, 카드 채비에 걸렸구나. 에헤. 정말 아쉽네. 저기 조사님도 지금 하나 잡았습니다. 이게 뭔가 감생인가 숭어인가? 숭어네. 이야, 또 그렇다. 아니, 지금 갑자기 막 숭어가 들어왔나봐요, 그죠? 아, 채비 던지자마자 입질하네. 사장님, 요번에는 제가 잘 도와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에헤. 또 갔어요. 아, 웬일이래. 아유, 막 채비 던지자마자 막 얘네들 입질 아니야? 저 끝에 조사님 또 히트했습니다. 또 숭어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숭어가 꽤 많네요. 아주 손맛 절입니다. 저 정도 버티면 뭐. 하여튼 채비가 터지지만 않으면 대단한 손맛입니다, 저거. 어허, 저거 다 4자에서 5자다. 철벅거리는 거 봐라. 떨쳐 내려갑니다. 어허, 낚싯대 힘세 보세요. 대단합니다. 파이팅. 들어갔습니다. 완맨쇼. 혼자서 히트하고 돌체로 랜딩까지.
벌써 두 마리째거든요. 여튼 정말 또 멋있는 낚시 보고 있습니다. 줄었다. 승은가 전은가 또 승입니까? 요번에 전어예요. 전어네. 와 대박. 또 떨어졌어요. 아니 사장님 왜 그러신데? 아니 지금 몇 마리를 놓치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 뭘 뭐라도 잡아야 회를 치죠. 아 옆에 사장님 잡았다. 옆에 사장님 잡았다. 숭어 같은데. 힘 쓰는 게 숭어 같은데. 사장님 수고해요. 이제 막 논다 이제 막. 여기도 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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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딩 잘하세요. 야, 뭐 숭어가 이 장난이 아니네 사이즈가. 오, 우와, 살찐 거 봐라 저거. 에헤. 여기도 왔어요. 아, 웬일이네, 진짜. 야. 야, 우리 아가씨도 잡았다. 대박.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예, 네, 어떻게? 감시면 대박이다. 지금 채비가 감시채비라서. 잘 감아봐요. 숭어네 숭어. 이야 대박. 어허 정말 멋있다.
갑자기 막 수구가 막 우르르 올라오네. 저기도 왔다. 저기도 왔다. 어허, 웬일이래? 에? 야, 웬일이래? 우리 저 사장님도 또 20 헤트이십니다. 지금 전화 카드 채비에 20가 엄청 기가 입질하고요. 또 감생이 채비에도 입질하고. 정신 없습니다. 오, 저놈은 크게 버틴다. 어허. 떨구지 말고. 자, 혼자서 또 완면쇼. 완면쇼 랜딩합니다. 야, 엄청 버티네. 에? 저 어쩌다 저거. 빙고. 야, 갑자기 막 20가. 아이, 거짓말 같이 그냥 우르르 올라오네, 이거. 야, 신기하네, 신기해. 남일 때 망파리에서 아주 정말 심심한 숭어가 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아는 조사님이 이렇게 잡은 고기로 손질해서요. 즐거운 해파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제가 이제 가는 데마다 구독자분들이 있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딱 준비해가지고 다니면 고기야 뭐 누가 잡아도 잡는 거니까. 아,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놓쳐요? 어, 그러네요. 그죠? 나 천재 좀 약하게 하는 게 그런 거지. 야, 생생해야 되는데. 대충 한 다섯 번이나 그냥 놓쳐버리네. 이야, 맛있겠다. 한 잔 맛있어. 여기다 갖다. 이게 소주예요, 물이에요. 소주. 그 시원한. 잔 딱 소주 딱 보이고. 아, 대단하죠. 시원하죠. 내가 매실죠. 다양한지 뭐 매체 한 마리 두 번도 못 봤어. 내가 이거 드시고. 아니, 오늘은 한 11시 이래 좀 돼. 매실 한 남았다. 매실. 네, 매실죠. 매실죠. 그래요. 오늘 또 이렇게 또 회식을 합니다. 바닷가 나오면 재밌어요.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몰라. 오늘은 저쪽에 전화 한번 해볼까? 아, 술 좋네. 술을 준비하시죠. 아, 예, 그렇어요. 아, 난, 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구경 와가지고 올 때, 이게, 배를 못 들어가네. 내가 잡아야 되는데, 못 잡아서 괜찮아. 아, 오늘 낚시는 안 오고, 그냥 술 되는데, 이 사장님 낚시해보라고. 아니, 장비는 나가지 마는데, 네. 웬만하면 사람 많으면 안 하거든요. 용암포 알아요? 네, 용암. 용암포 진어가 동아리잖아요. 동아리 전어 엄청 참 게 뭐야 밤에 칼치 엄청 나와요. 그래가지고 칼치 새끼 싸서 드시면 돼. 동아리 있어요. 대박이라 이거. 이거 몰랐죠 사장님? 이거 싸먹으면 맛있어요. 이거요, 이게 등껍질이잖아요. 등껍질 크잖아요. 여기다가 이게 숭어 하나 놓고, 예? 딱 해가지고 이걸
서양말로 까나빼라 그러거든. 까나빼. 어. 이래가 먹으면요 비리 하나도 안 비려. 진짜 말로. 그죠? 한참 이렇게 많이. 이런데 정말 맛있다. 야채 상추는 포관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은 포관을 오래 하니까 이렇게 맛있어. 또 양파가 또 피를 맑게 해주니까. 지금 시간은 11시 반 정도 됐고요. 지금 클로징 멘트 하는데 저 조사니 또 그렇습니다. 웬일이래. 저 조사님이 지금 23마리 잡아가지고 한 마리는 옆에 선물로 주고 한 마리는 손질해서 먹고. 아, 오다가 도망갔네요. 여기 저기 남일대 해수욕장 바로 앞에 있는 방파제인데, 아, 여기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장소고요. 또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히는 포인트가 아닙니다. 뭐 감생이도 그렇게 잘 잡히지는 않고요. 근데 또 이 전어하고 숭어가 꽤 입질을 잘 해주고 있거든요. 잠깐의 손맛을 볼 수 있는 포인트인데, 야, 숭어는 정말 잘 나오네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여기 구경하러 왔다가 또 아는 조사님들하고 또 숭어 손질해서 즐거운 해시타임 가졌고요. 하여튼 또 다음을 기약하며 기분 좋게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